안녕하세요, 민양TV의 주한입니다. 이번 요리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신청하신 요리 하가오입니다. 딤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만한 그런 요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피가 투명해가지고 속이 비쳐보이는 그런 만두예요. 오늘은 이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만두피는 밀가루 사용하잖아요. 강력분이나 중력분을 찬물이나 끓는 물을 반죽해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하가오 같은 경우는 밀가루 쓰지 않고 전분을 사용해요. 이거는 등면가루라는 거예요. 밀가루 전분인데요. 이거는 중식재료상에서 팔긴 하는데 일반적인 슈퍼에서는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다른 걸 대체해 줄 거예요. 감자 전분이에요. 등면가루 대신에 감자 전분을 쓸 거고요. 옥수수 전분. 두 가지 전분을 섞어서 쓸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좀 끈기를 주기 위해서 넣을 거예요. 먼저 감자 전분. 이거를 옥수수 전분. 이것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이렇게 대충 섞어준 다음에요, 여기다가 소금 그리고 식용유 약간 넉넉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끓는 물을 넣어줄 거예요. 끓는 물을 빠르게 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작업대로 벗고 가급적이면 뜨거울 때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반죽이 다 됐어요. 약간 뭐 찰고무같이 좀 늘어지는데요, 이거 곧장 쓸 거 아니니까 비닐백에 넣어주세요. 한 5분 정도 숙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소를 만들어 줄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새우예요. 하가오 하면 역시 새우죠. 새우하고 죽순. 식감을 더해주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신료를 쓸 대파. 마지막으로 생강.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강. 그리고 죽순은 슬라이스를 해주고 돌려주는 티를 썰어주세요. 다시 돌려서 잘게 썰어주세요. 새우는 별거 없어요. 다 이렇게 으깨 주세요. 자, 이렇게 으깼으면 본격적으로 배합을 해줄 거예요. 새우를 넣어주세요. 종종 약간. 소금도 약간, 설탕도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주세요. 끈기가 생길 때까지 휘저어주시면 됩니다. 전분 한 작은 술. 그리고 여기다 생강하고요, 대파, 잘게 썬 죽순 넣어주세요. 가루. 마무리로 참기름도 넣어주세요. 끝. 아까 만든 반죽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길게 늘려서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밀어줄 건데요. 보통 만두피는 밀대로 밀잖아요. 이 꽃도 마찬가지 밀대로 밀 수가 있긴 한데 아주 살짝 밀어도 쭉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밀대보다는 다른 곳을 쓰시는 게 좋아요. 바로 이 중식칼. 자, 먼저 자 보세요. 이렇게 손을 대고 쭉 미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쭉 이쪽으로 긁고 이쪽으로 긁고 그러면은 딱 피가 나와요. 중식칼로 미는 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피를 한번 밀 때마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들러붙어가지고 뜯을 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꽁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종이오일. 이 종이오일로다가 학업피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고 눌러주세요. 아까 같은 유령으로 쭉 누르고 쭉 누르고 그럼 펴지죠? 쭉 누르고 쭉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피가 돼요. 칼로 미는 것보다 더 매끈하게 나와요. 칼로 할 경우에는 매번 해줄 때마다 이게 기름 발라주고 해주고 기름 발라주고 또 해주고. 근데 종이오일 같은 거는 기름 갈 필요 없어요. 손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원래 이거는 1인분에 한 2개 정도 먹는 되게 감질나게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조금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냥 접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쪽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쪽 손으로 밀어주세요. 밀고 주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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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해주다 보면은 점점점 이 원이 타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요거를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탁 붙이고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자, 그럼 하가오 모양이 됐죠. 밀가루 피 같은 거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막 손으로 눌려주면서 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힘이 약해가지고 컨트롤 잘못하면 찢어져요. 그 주세요. 참고로 잘 마르니까 이렇게 비닐로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찜통에다가 하나씩 담습니다. 아우, 앙증 많네요. 자, 이렇게 찜통에다 담았으면은 스팀으로다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7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가오가 완성됐습니다. 보시면은 와, 조그맣죠? 앙증맞고 귀여운데요. 게다가 속이 딱 비쳐보여요. 전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속이 비쳐보여요.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떡처럼 쫀득거리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서 새우맛이 막 흘러나와요. 마치 떡하고 새우를 같이 먹는 그런 기분? 오늘 이렇게 하가오를 만들어 왔는데요. 아, 만들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일단 피 반죽을 할 때도 녹말가루에다가 끓는물을 부어서 반죽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를 밀 때도 밀대를 밀면 가장자리가 뜯어지기 때문에 식칼로다가 눌러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종이오일 있죠. 종이오일 사이에다가 반죽을 두고
꾹꾹 눌러가면서 피를 만들면 좀 더 한결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잡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하가오 모양 됐죠. 근데 제가 너무 방송에 신경 쓰느라 위가 찢어졌어요. 이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전분가루 있죠, 감자 전분. 이걸 갖다가 뜯어진 데다가 이게 발라주세요. 발라주면은 말끔하게 메꿔줘요.